자, 미적분 28번부터 세 문항 딱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아, 이번 미적분 28번 세요. 물론 굉장히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아유, 공부 많이 한거 훌륭한 거지. 하지만 필수 요건이냐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친구들은 이럴 것 같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개연성을 부여해야 하고요. 또, 이 문제 도저히 어떻게 푸는지, 식 하나 더 어떻게 찾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라고 느끼는 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아, 이제 교훈을 좀 남겨야 돼요. 이게 과연 기출에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앞으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당연히 기출의 핵심 기출에 대해 다 있죠. 자, 그런 지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29, 30보다 어려웠어요. 30, 물론 좀 어렵긴 한데 급수였잖아. 28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갑시다. 상수 A는 양수인데 B는 모르겠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네요. 함수값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고요. 이게 함수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읽어주세요. 항등식을 만나면 함수 F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 식은 사실상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뭐 그늘 공식으로 넣고 풀어볼 수도 있어, 이 문제는. 허나, 보통은 함수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과 잘 결합시키고, 그 항등식이 가진 내적인 어떤 한계 지점을 파악하는 것. 두 가지를 핵심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보통은 대입. 대입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항등식에는. 항등식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항등식을 통해서 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대입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특징을 살려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치 대입, 수치 대입. 두 번째는 한계. 이 항등식을 통해서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한계 조건을 찾아내는 것. 한계 조건은 보통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요. 요두 가지가 평소에 이걸 해야 되는지 누가 강조해주지 않았지만, 내신에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교과서 어딜 봐도 함수에 대한 항등식을 보면 저런 걸 해야 돼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수능의 주요 핵심 문항들이 종종 저 항등식에서 저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풀이를 끌고 나갔었던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그 출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첫째, F0과 F2 관계 찾아야 되잖아요. 대입을 해야죠. X0을 대입합시다. X0을 대입하면 F0의 제곱 두 개의 F0 0 대입해서 코사인 0은 1이니까 1, 사인 0은 0이니까 2의 0승은 1이죠. A 더하기 B네요. X에다가 2를 대입합시다. F의 2의 제곱 2의 F의 0, 2F의 2. 역시나 코사인은 1, 사인은 0이 돼서 똑같아요. 그러면 F0과 F2가 동일한 형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변 연립해서 찾읍시다. F0의 제곱 마이너스 F2의 제곱은 두 개의 F0 빼기 두 개의 F2가 되니까 0. F0과 F2의 차를 묶어주면 여기서 F0 더하기 F2 합이랑 상수 2가 하나 더 나오죠? 0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F0과 F2의 차가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차는 1이라니까 1. 1, 1.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F0 빼기 F2가 1이고요. 이항했을 때 F0 더하기 F2가 마이너스 2라 F1과 F2를 각각 결정할 수 있어요. F0은 얼마냐? 변변 더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의 2는 얼마냐? 변변 빼서 아래에서 위를 빼서 반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서로 값이 달라요.
묘하게도 그런데 F형을 넣든 F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든 A 더하기 B의 값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두 수의 곱을 구하라 그랬거든, 사실. 근데 합을 벌써 얻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AB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가 매우 막막한 거죠. 여러분, 여기 일단 계산 과정은 지울게요. 안쓴 조건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고, 연속이라는 중요한 성질이 사실은 언급이 돼 있었고, 그 외에는 항등식인데, 0과 2를 대입해서 연립한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것 같긴 해. 하지만 어떠한 실수를 넣어도 된다 했는데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수치 대입할 수 있는 수가 더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치 대입은 여기가 x고 여기가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x랑 2x 플러스 3이 같아진 위치도 대입해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무슨 생각을 더할수 있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함수들이 가진 특징을 활용해야 되는데 왼쪽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면 오른쪽에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주기 함수잖아요. 주기성을 이용해 볼까? 이 성질에 대입하는 요령 중에 성질을 고려하는 것. 요게 핵심이에요. 한계 조건을 파악하는 것도 성질을 고려. 주어진 경우도 있어. 주어진 조건도 있어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대입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한계 조건을 찾는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주어진 조건이 많지 않아. 있어봐야 연속 정도인데 성질을 고려할 여지는 있어. 성질을 고려할 여지가 뭐가 있을까? 주기대칭. 주기대칭. 야, 오른쪽 보니까 주기하고 대칭하냐? 주기대칭. 주기성, 대칭성은 고려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있어. 또 있어. 실수 제곱. 0 이상. 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함수에 대한 항등식에서 무리식, 근호 나왔을 때 근호 0 이상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가 공부한 정의역의 제한이라든지 실수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점,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주기대칭 바로 어떻게 연결시킬지 사실 잘감안올 거거든. 자, 제곱을 이용해 봅시다. 어쨌든지 제곱 아니야. 제곱은 0 이상. 제곱은 0 이상. 제곱은 0 이상. 자, 완전 제곱 만들자. f(x)의 제곱 더하기 두 개의 f(x). 이런 걸써 먹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정말 생소한 거예요. 개연성이 1도 안 느껴지는 친구가 전국에 한95% 있습니다. 아, 진짜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아니,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다만 수능 시험에 면면이 종종 툭툭 고난도 문제로 던져졌을 뿐. 그때 그게 아 너무 어려워서 누구도 잘안 가르쳐줘. 내가 열심히 그걸 쫓아서 공부하다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합시다 이제. 알겠지? 하면 돼요. 좋아요.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합니다. 그러면 A의 코사인 3제곱 파이 X. 여기에 2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1의 배도 완전 제곱이야. f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넌데 너는 0 이상이어야 돼. 이런 거죠. 0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 조건만 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조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좌측 함수. 이 함수 fx라고 해볼까요? f는 있으니까 hx라고 해볼까? hx의 hx의 최소값이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는 hx 그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에요 라는 조건과 동일해요. 최소값이 0 이상이에요 라는 조건과 동일해요. 맞죠? 네, 최소값 구해볼 만한 함수잖아. 문제는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해서 꼭 0을 최소값으로 가지란 얘기는 아니거든. 최소값이 1이어도 성립하고 최소값이 2이어도 성립해. 그런데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해놓고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해놓고 0이란 값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면 최소값을 0으로 확정 지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너 혹시 0이 되는 것이 불가피한 녀석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라고 답이 옵니다. 왜? 연속함수잖아. h 아니다. f의 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f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왜? 연속이니까. 다시. 아예 그냥 플러스 1까지 해줄까? f의 0 플러스 1은 2분의 1. f의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값 정리에 근거하여 이므로 f의 누군가 f의 누군가 f의 누군가 야 너 0인 거 있지? f 누군가 플러스 1은 0인 거 있지? 어 있어 있어. 사이값 정리 존재. 누가 존재해요? 네모 존재. 그래서 이거 등호 성립해야 돼. 가능해. 성립하게 돼 있어. 그런데 0 이상이야. 그런데 0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니까 0인 게 있으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인 게 아니라 최소값이 0이구나. hx의 최소값이 0이구나로 이렇게 추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솔루션을 메인 솔루션으로 잡겠습니다. 이게 쉽냐고. 여러분 맞은 학생들도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쓰긴 좀 어려웠어요. 아 이게 등호 성립하면 딱 좋겠는데 막 아닐까 막 이렇게 그 위치는 일이 아닐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보완하라는 거야. 아, 이런 개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x로 놓고 뭐 미분해도 충분한데요. 극대극소 아니고 최소 다루는 건데 치환해서 합시다. 최소는 뭐 치환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 치환해서 합시다. 자, 그래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hx는 요거 코사인을 치환하는 게 낫겠네요. a의 t세제곱 코사인의 파이 x 아니 이제 최대치수니까 당연히 단순화시키는 게 좋죠. a의 t세제곱 2의 1-t제곱이네요. 플러스 b 플러스 1. 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합시다. 요걸 y로 아니, t로 미분합니다. y 프라임 t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곱미분 a의 t 세제곱이니까 3t 제곱 2의 1-t 제곱이랑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t 4제곱 2의 1-t 제곱이랑 상수는 없어지겠죠. 이게 0 나온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A의 T제곱까지 A의 T제곱? T제곱 맞죠? 그러면 3T제곱으로 묶어낼까요? 3까지 3A의 T제곱 뭐 하여간 뭐 0 되는 거 찾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애자. 찾아주면 그럼 남는 건 3-3까지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의 3분의 2의 t제곱. 거꾸로 했다. 야 2로 묶어주는 게 낫겠다. 2로 묶어주면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호가 바뀌는 위치를 찾아보면 t가 0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 t제곱이 2분의 3인 건데 치환한 모습을 보면 t는 절대 2분의 3 제곱해서 2분의 3 근처에 못 가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어? 얘도 플러스인데? a도 플러스고? 전부 플러스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아, 이 함수가 적어도 t로 치환한 이 함수는 이 t로 치환한 이 함수 있죠? 이거 증가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가다. 증가. 증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t 얼마일 때? t가 제일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되는 거야? x로 미분해도 돼요, 여러분. 최소가 되는 거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구나.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hx의 값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어, 1. 그죠? 플러스 b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것이 0으로서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 그럼 a 마이너스 b가 1인가요? 그럼요. a 마이너스 b가 1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추가해서 a하고 b를 찾습니다. a는 얼마예요? 변변 더하시면 4분의 1인데 2a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1. b는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7분의 4분의 7이구나. 약분해서 2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오네. 그지? 이렇게 찾으시면 2를 곱해서 2번 마이너스 64분의 7이 나오죠. 여러분, 메인 솔루션 제곱이라는 실수제곱은 0이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워주고 최소값 논리로 가긴 가지만 등호가 성립하면 그 최소값이 0이 된다. 최소값이 0보다 큰 건 안 되고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최소값이기 때문에 굳이 x로 미분해서 극대기수 다 조사하지 않았고 치환해서 풀었다는 점도 이런 문제 해결력 속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솔루션 2로 가볼게요. 솔루션 2. 솔루션 2는 이쪽이에요. 야, 근데 다 좋은데 어때?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이 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같이 와. 그런데 최소값 논리로 가기보다는 아니 근데 얘가 fx 더하기 1이 제곱이 0인 건데 0인 게 존재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 코사인 요거 플러스죠.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 이렇게. 코사인 파이 x를 보면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2, 주기가 2니까 얘 x1 대칭이죠.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x도 보면 사인의 파이 x도 보면 이 사인의 파이 x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아닌데 이 녀석도 원래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 1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제곱이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맞지? 음수가 양수로 제곱돼서 어? 너도 제곱돼서 x1 대칭이구나. x1 대칭인 함수 두 개가 곱해지면 여전히 x1 대칭이잖아요. 그래, 얘 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구나. 선대칭 함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그치? 선대칭 함수니까 이 위치 있죠? 오! 요 위치 극대 아니면 극소겠구나. 극대 5와 극소겠구나. 그지? 극대 아니면 극소겠구나.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a 더하기 b의 값으로서 얼마를 가져요? 요거 양쪽 끝에서 a 더하기 b의 값으로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누구예요? 0이고 여기가 2일 때. 근데 선대칭이래. 그렇죠? 그 위치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가질 텐데 요 코사인도 최소고요. 요
지수함수 이것도 최소가 되니까 아 여기도 같은 값 작은 값을 가지겠구나. 네가 최소구나. 이거는 조금 더 따져도 돼요 여러분. 선대칭이니까 그 위치가 x1인 위치구나. 그 위치에서 네가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0이 된다는 얘기구나. x1일 때. x1일 때. 요 대입해가지고 이거죠. 네가 0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a. 코사인은 얼마라고요? 파이. 코사인은 파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에 0 승이니까 1. 거기다 b 플러스 1. 네가 최소값으로 0이 된다는 얘기구나. 요 부등식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대칭으로 뭐 최소값을 미분해서 구하고 이런 과정 대신에 대칭으로 그냥 그러면 그 위치가 1이겠네 를 이렇게 쉽게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후 과정은 똑같겠죠. 자 정리하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뭔가 묵직한 항등식이 나왔는데 함수값에 적용해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못 찾겠어. 다 쓴 것 같아. 그때 실제로는 다 쓴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대입을 하거나 특정한 이건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함수나 함수에 관한 한계 조건을 찾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성질과 주어진 조건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 한계 조건을 찾아 적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깁시다. 알겠죠? 두 가지 포인트 잊지 마세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당시 가형이었습니다. 30번 킬러였죠. 문제 다 써줄 순 없고 다 풀이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보여줄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 항등식으로서 fx는 0부터 x까지 루트에 4-2ft dt였어요. f가 요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함수에 대한 항등식인데 여러분 이 조건은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가 루트의 4-2fx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도대체 아무리 쳐다봐도 다른 조건 막 넣어도 답이 이렇게 함수가 최종 결정이 전혀 안 돼. 근데 이걸 열심히 쳐다보고 그래? 근데 너 프라임이잖아. 근데 넌 근호잖아. 그러니까 넌 f 프라임 x가 0 이상이겠네? 아니 갑자기 저걸 왜 쓰냐고.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을 통해서 함수나 그 함수의 도함수에 제한된 어떤 범위 조건을 찾아. 그게 한계 조건이라니까. 야, 너 0 이상이어야 돼. 우리는 무리 함수를 통해서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찾아냈고 방금 28번은 제곱을 통해서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더 들어가줘라는 어려운 요구가 있었던 거. 또 하나 있어. 근호하는 또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너 2 이하여야 해 이런 거죠. 이것은 증가함수거나 상수함수란 얘기고요. 상수관 있어도 된다는 얘기고 이를 넘지면 안 돼. 문제에 추가 조건이 있었어. 그걸 풀어보면 2,1 지나게 되거든요. 2,2 지나는데 증가하지 마. 아, 증가하거나 상수해야 돼. 하지만 이를 넘지 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방법이 2 이상에서는 y는 2밖에 없어요. 그죠? 2를 2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넘지 마 그랬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fx가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이 오늘 문제 28번의 핵심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기출. 아니, 다 해야 돼. 그런데 하나 더. 2023학년도. 어? 언제예요? 작년 9월. 작년 9월 30번. 미적 30번이겠죠. 확통 30번 아닙니다. 미적 30번.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 근데 x가 0보다 클 때 gx가 핵심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었어. 문제 조건으로 어딘가에. 거기다가 부등식이 뭐 나왔냐면 x가 -3보다 클 때 g의 x 플러스 3이 있고 뭐 평행이동한다고 우리가 못 알아봐? 거기다가 fx-f0 제곱이 f'x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넘겨서 적분해야겠다도 보여야 되겠지만 잠깐
너 가만 보니까 위에서 0이 상인 녀석이었잖아. 근데 범위 딱 맞아요. 0보다 큰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 더하면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0 이상. 제곱은 0 이상. 그죠? 그래서 너0 이상? 너 fx 4차요. 그땐 4차? 너 x 마이너스 3 이상에서 마이너스 3 범위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구나. 5와 상수도 되는데 다항이랑 상수구간은 안 돼요. 다항 4차라. 다항이라 상수는 안 돼요, 결국. 순간 미분계수에 0일 순 있어도. 그래서, 오, 이게 3 이상인데, 뭐, 증가고 미분계수가 0이고, 이제 대입. 0에서 0 나오고요. 오, 야, 이런 사차는 뭐,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푸는 거였거든. 이게 작년이었잖아요. 결국, 이긴 사이 시간에 이 정도 급에서 나온 게또 있었냐? 그렇진 않은데, 이거보다 좀 수월한 건 있었어. 중간중간에 한계 조건 말고 대입하는 항등식과 정적분 문제도 엄청 많았고요. 이게 다 내신에 1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내신이 뭐야? 교육청에서도 거의 없는 문제들이야. 수능의 변별력 문항의 한 특징으로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던 게또 나왔군. 이렇게 이해해 두고요. 이걸 족보를 이렇게 엮어 가듯이 있잖아. 족보라는 게잘 모르나요?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을 공유하고 있는 문항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